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셨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들, 이 땅에 소외된 약자들을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곳이 있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동방사회복지회 김진수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이요. 동방사회복지회 1층에 있는 카페예요. 네. 네. 근데 여기서 판매되는 수익금이 우리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한테 네. 돌아간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래 이 1층 이 자리가 저희 사무실이었는데 아. 이들의 자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 이 장소를 제공하고 아. 여기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전부 미혼 양육모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잔이면 우유병으로 6병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유를 타서 병이 네. 나올 때 6병? 예, 예. 네네네. 아, 네. 네. 이왕이면 커피 마시려면 여기 와서 먹으면 좋겠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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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아동들 일시보호소도 이 건물 안에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3층에 이제, 이제 미혼모로부터 발생되는 아기들이 포기를 할 때에 저희들이 네. 그 아기를 상담을 해서 엄마를 상담을 해서 저희 사무실에서 이제 아이기를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위탁 가정에 가기 전에 이 아이의 건강이라든가 발육 상태를 저희가 한동안 이제 보기 위해서 네, 아동 일시보호소를 3층에 두고 있습니다. 네. 아니 아기들이 너무나 작은 아기들이에요. 네. 보통 얼마만큼 된 아기들이 오나요? 아주 어리게는 8일 이후. 8일 이후. 네. 8일. 법에 의해서 7일 동안은 엄마가 이 아기를 입양 보낼 거냐, 내가 키울 거냐 하는 결심을 하는 기간을 법에 의해서 아. 7일 동안은 숙려 기간을 줍니다. 네. 그 전에는 아무리 엄마가 내가 못 키우겠다 해도 저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동방사회복지회로 오는 아이들 네. 1년에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270명에서 3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네. 참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네. 있으면은 돌봐주는 또 손길이 네, 네. 많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시죠? 지금 몇 그렇죠. 분 계신데. 네네. 스킨타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아무리 아이들이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이제 엄마의 친모의 심장 소리는 못 듣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가슴으로부터 따뜻함을 느끼게 해준 그런 것은 아주 필요하죠. 네. 네. 한 270명에서 300명 정도 네네. 아이들이 와서 이제 새 네. 가정을 새 부모님들을 기다리잖아요. 네, 네, 네. 몇 명 정도가 찾아갈까요? 작년에 숫자에 의하면 저희가 작년도에 토탈 260명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요? 네네. 거의 다 찾아간다고 봐도 그런데 되네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여기에 와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을 저희가 늘 한 290명에서 300명 정도는 늘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아유, 입양을 결심한 분들이 숫자가 좀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다들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정에서 이제 이 아기들이 정말 부모 품에 있어야지 이런 정말 시설에 이런 침대에 놓여져 있다는 건 정말 우리 아기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죠. 네. 그러네요. 네. 아, 2011년도 그러니까 입양특례법이 개정되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면 예. 2011년도에 저희 동방사회복지에서만 420명의 국내 입양을 했었습니다. 아, 여기서만? 네네네. 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동방사회복지에서는
약 160명 정도의 아동을 국립입양 했고요. 엄청 줄었네요. 네. 전체가 네. 한 500명 미만이라고 할까요?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네. 입양특례법이 좀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바라시는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면 이것은 글쎄 조금 법을 제정한 사람하고는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또 한 가지 그 법 중에 하나가 미혼모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모두 미혼모의 호적에 아기를 올려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10대 미혼모들이 발생을 하는데 10대 미혼모가 자기 호적에 아기를 올린다는 것은 그 미혼모의 친부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가 하면 올리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 미혼모들이 또 그렇고 아기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서 그것이 정말 미혼모들에게도 어떤 인권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이제 보는 시각도 있죠. 네. 그러니까 호적에 올라가지 못하면 아예 입양 대상자에 네, 오르지 못하는 됩니다. 거예요? 네네. 그리고 시설로도 갈 수가 없고요. 법적으로 위법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베이비박스에 많이 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놓여진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버려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년이면 한 300명 정도의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버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되는 아기들은 부모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다음 성년이 됐을 때 부모를 찾는 일이 어렵게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다가 뭐 내 주민등록번호는 누구고 내 이름은 뭐고 이렇게 적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법적 위법이라서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겁니다. 네. 참 예전부터 말이 많긴 많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양부모들 사람들의 그 성품이나 뭐 경제력이나 이런 걸 꼼꼼히 점검하는 측면에서는 네. 괜찮은데 네. 이거를 미혼모들의 아임을 또 증명하는 절차. 네. 이건 또 미혼모들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되니까. 네. 그 참 안타깝네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아유. 네. 근데 그 입양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거 말고도 또 있을까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공개 입양도 꺼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누구든지 법원에 가기 싫어하잖아요. 법원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또 하나는 이제 입양이 줄어든다고 말할까 어렵다라고 국내 입양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내 입양은 대부분 딸을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발생하는 아동의 입양하려고 하는 아동의 80%를 국내 입양은 다 딸을 원하기 때문에 그 딸을 기다리다 보니까 입양이 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내 입양 같은 경우는 예. 건강한 아기 또 그 친모의 건강 상태가 이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태 이런 거를 다 아무래도 좀 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내 입양이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좀 답답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럼 그 나머지 아이들은 그냥 시설로 갈 수도 아까 없다고 해서 저희는 일단 동방사회복지에 들어오는 아기는 네. 나이가 많아져도 다 입양을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특별한 장애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경우 외에는 99%가 다 입양을 저희들이 입양을 보낸다라는 표현보다는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정을 네. 저희가 찾도록 노력을 해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애 많이 쓰시네요. 네. 네. 그 대신에 이제 아들 같은 경우에 그러게요. 부모를 찾는 일이 참 어렵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많은 수의 그러니까 많은 수라기보다 그 아들의 네. 아들은 이제 많은 수가 해외 입양으로 네. 해외 입양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미혼모의 얘기를 조금 더 네네. 해보고 싶은데요. 네. 네. 미혼모의 자녀들이 주로 입양 네. 대상자가 되는 건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입양 대상 아동의 그러니까 미혼모의 아동이 입양 대상자가 된다기보다 네. 입양되는 아동의 대부분이 미혼모들의 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혼모들도 네. 사실 내 아이 네. 몇 것만 되면 내가 키우고 싶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네. 또 가장 바람직하기도 그렇죠. 하고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여건이 안 되는 거는 네. 경제적인 게 가장 크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점차 지금 아기를 키우는 양육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 다행이네요. 네네네. 그래서 전에는 뭐 거의 다 입양을 보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이제는 본인들이 자기 생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키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서 지금은 한 30% 정도는 발생한 아동의 아기의 30% 정도는 이제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도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아, 힘들죠. 그래서 이제 동방사회복지회 같은 경우는 미혼 양육모를 위해서 6개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시설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시설에서 그 우리 양육모들이 아기를 잘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그런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 아기를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립적으로 이 다음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담, 네. 또 교육, 직업 교육 등등등 다양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 친구들이 직업이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카페에서 일을 하거나 예. 또는 다른 직업 또는 학업을 계속하고 싶을 때 이제 검정고시 준비라든가 이렇게 할 때 아기들을 누가 봐줘야 누군가 되잖아요. 봐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아기 돌봄이를 저희가 또 이제 채용을 해서 그 나가 있는 동안 아기를 도와주죠. 돌본다든가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실감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혼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네. 예. 그리고 때로는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는 수도 있고 때로는 좀 좌절에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상담에 역점을 두자 네, 이렇게 해서 또 다행인 것은 어떤 분들은 예. 이런 프로그램만을 위해서 후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럴 네. 경우에는 정말 저희들이 예.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네. 상담 얘기가 나와서 네네. 그런데요. 사실 이게 뭐 축복받은 가운데에서 네. 아이를 낳은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친정 엄마랑 조곤조곤 얘기할 수도 없고 네. 그런 면에서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 이 친구들 중에 많은 수는 본가하고 이제 연락을 끊고 지나는 이제 친구들도 그렇군요. 있고요. 네, 네. 참 제가 생각할 때 외롭고 힘든 순간이 꽤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얘기가 우리가 친정 같은 역할을 좀 해보자.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2년 내지 3년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퇴소를 하게 되면 이제 또 나간 다음에도 다시 이제 홈커밍 데이 같은 이제 그런 날을 마련해서 다시 오게 되면 이제 제 얘기가 우리한테 들어오는 후원 물품들이 많이 있는데 네. 갈 때는 좀 바리바리 친정 엄마의 예. 마음으로 예. 이것저것 다 싸주시고 예. 싸주고 싸서 보내라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네. 아유, 네. 사실 미혼모 분들이 네. 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고 네. 결심을 하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되게 귀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 용기를 네. 우리가
그렇죠. 축복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단순히 키운다, 그 이전에 한 생명을 예. 귀하게 여기고 그쵸. 그걸 품었다는 거거든요.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참 외로운 길이에요. 그럼요. 아직도 곱지 않은 시선이 네.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 저는 정말 이 사회가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예. 그리고 아울러서 후원까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미혼모들의 친정 역할을 해주는 동방사회복지회가 45년 전에 설립될 때 아버님이신 고 김득황 박사님, 그러니까 네. 내무부 차관을 지내셨던 네. 김득황 박사님께서 설립한 곳이죠? 네. 아, 아버님 어떤 분이셨을지 참 궁금하고요. 아버님 보면서 내가 이 유업을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또 궁금하거든요. 저는 정말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성품이 온유하신 실천적인 크리스찬이었다. 네, 실천적인 크리스찬. 네네. 네. 굉장히 남을 배려하셨고요. 고위직 예, 목이 메이시나요? 아니요. 생각하십니까요? 고위층 공직에 계셨는데 네. 불구하고 참으로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그러니까 막연히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누구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옷도 벗어주시고 주머니에 있는 것 꺼내서 주시기도 하시고 다 꺼내고 오시고 네 그런 분이셨고요. 저희가 어렸을 때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동짓날이었는데 죽을 그냥 큰 통에 끓여서 옛날에는 그 다리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예. 거기에 들고 가서 이제 나눠주시고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은 정말 참 많으셨어요. 아, 네. 네. 그럼 아버님께서 네. 이 정말 고아와 과부들을 네네. 돌보셨던 그런 네. 걸 쭉 보고 자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도 아버지의 길을 이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걸까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도 대학 다닐 때 천막촌의 야학에서 학생들도 가르치고 뭐, 그러셨군요. 네, 마음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여리고 관심은 있었지만 아버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뭐 글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대학 다니고 이제 중고등 학생이 나이 시절에는 굉장히 서구화 문물 또는 문명에 대해 저희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부러워했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좀 외국에서 유학하고 네. 멋진 국제 여성이 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결혼해서 참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갔는데 초기에 동방 설립 당시에 제가 몇 년 일을 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서 저는 그만두면서 절대로 다시는 동방에 돌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만뒀죠. 아버님 모습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을 네, 보니까 네네. 근데 그 고생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72년도만 해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동방이 시작한 것이 고아원 26개소, 나한자 마을 12개소, 그리고 교육자님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예. 한 200여 명에게 이제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조금 늦게 이제 후원금이나 보조금이 도착하면 그렇게 저희 아버지를 힘들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리고 네. 뭐 또 조금 마음대로 안 되면
불만과 불평을 표시하는 것들을 많이 보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아무리 겸손한 분이시더라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 사회복지는 이렇게 어려운 거로구나. 아, 나는 예. 이런 것을 견딜 힘이 없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예. 좀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아, 예. 근데 그렇게 도망가고 싶고 너무 힘들어 보이는 그 자리로 오셨잖아요. 네. 결국에는. 네. 저 개인사이기도 한데 제가 결혼해서 한 7년 됐을 때 제 5살 난 아들이 교통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뒤에 저희 남편이 이제 그 당시 육군 중령이었는데 군용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또 의식불명에 혼수상태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 남편이 아주 심한 언어장애와 오른쪽 장애를 입게 됐어요. 아니 한 번에 아드님과 네. 남편분이 그렇게 네. 큰 사고를 겪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면서 저는 제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도 제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뭔지 모를 믿음이 제게 있었고요. 물론 부모님과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뭐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셨죠. 네.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퇴원한 후에 예, 예. 저희 아이와 남편과 함께 부산에 이제 요양을 갔어요. 부산 해운대로 가서 정말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만 지나면서 이제 물리치료도 받고 재활을 훈련을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저희 남편과 함께 우리가 만약에 건강도 회복이 되고 사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두 사람이 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우리와의 약속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막 너무 힘들게 지나오면서 그것을 좀 사실은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문득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 입시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거의 살아날 가망이 없고 회복이 돼도 정상적으로 제자리에 돌아올까 했던 그 아들이 어머. 대학 입시 준비를 한 것을 어느 날 제가 문득 그 순간에 내가 예전에 그런 약속을 했었지. 잠깐만요. 그러니까 네. 그 정말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다섯 네. 살짜리 꼬마아이는 잘 자랐고요. 예, 예, 건강하게. 예, 예. 그리고 남편분도 다 회복이 됐던 거예요? 네. 100%는 아니지만 남편은 약간의 장애가 있지만 외관상으로는 전혀 표시 안 내게. 그래도 예. 되게 기적 같은 일이었던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남편에게 내년부터 이제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 들어가면 재활원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랬더니 네. 저희 이제 남편이 지금은 장로입니다. 네, 저희 남편이 그러지 말고 특수교육을 공부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그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떠냐 이런 이제 제안과 이제 충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늦은 나이에 46세 특수교육을 다시 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되면서 졸업하고 나서 예. 이제 동방에서 재활원장이 자리가 비면서 예. 잠깐 와서 도와줄 수 없느냐는 아버지의 제안에 3개월 정도 도와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것이 이렇게 이제 동방에 발목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네. 네. 아니 발목이 잡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하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같아요. 이 자리로.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돌고 돌고 돌아서 네네. 결국은 와야 하는 자리에 오셨는데 네. 저는 아버님의 반응이 궁금해요. 네.
조금 만족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버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어머나. 그러나 이제 돌아가실 때 제게 수고 많다, 미안하다, 빨리 가봐라, 가보라는 건 이제 제가 일할 것이 많다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병원에 이렇게 자주 오지 말고 가봐라 하셨던 말씀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게 하셨던 말씀. 네. 아, 미안합니다. 네. I sit and wait as an angel contemplate my fate and do they know the places where we go when we're gray and old 'cause I've been told that salvation lets their wings 일반적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복지의 가장 기본인 줄 알아요. 그런데 복지란 마음이 없는 물질은 저는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성이 없는 복지는 우리가 하나의 수혜 그러니까 도움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예. 그들의 삶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친가라고 봤을 때 삶의 질을 바꿔주는 거는 물질의 많고 적음에 딸려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지가 진정한 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마음을 담아서 같이 갈 때 네. 진정한 복지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또 숙제가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회장님. 네. 네. 국내 입양 숫자도 늘려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입양에 대한 편견 이것도 네. 또 점점 불식시켜 네, 네. 나가야 되겠고요. 네, 네. 네. 앞으로의 계획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미혼 양육모 프로그램을 해피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서울에 우리가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뿐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만 저희가 206명의 미혼 양육모들을 도왔습니다. 그 돕는다는 것 속에는 예. 말씀드린 대로 상담과 교육과 예. 강의와 직업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합쳐서 저희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더 정착이 되고 좀 더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큰 기업 후원이 저희들에게 그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네. 국내 입양을 활성화해서 네, 네. 더 많은 정말 요보 아동들이 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저희의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우리 미혼 양육모들에게 어떤 그런 지원도 지원이지만 정말 건강한 의식을 가지고 사회에 한 건강한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그들이 키우는 아동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랄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바라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회장님의 바람이 네.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기를 저희도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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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 앞으로 좀 교회가 네. 또 많은 기독인들이 네, 네, 네. 내가 좀 그 미혼모들의 친정엄마가 돼주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네. 물론 몇몇 교회에 몇몇 목사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도 있지만 아직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는 열려있지 않다라고 네, 열려있지 않다 네네. 네. 그래서 정말 어떤 때는 제가 교회에서 국내 입양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사는 요청도
많이 드려왔는데 예. 제게 그런 기회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더 교회가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아닌가 않습니다. 보네요. 네. 아,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네. 때로는 참 속상하고 부끄럽고 그럴 수 있다가 부끄럽고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아, 그렇습니다. 네. 정말 이 방송을 보시는 목사님들께서 네.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또 미혼모들이 5월 달에 가정의 달에는 교회 가기가 더 싫다는 얘기를 또 제가 또 들었어요. 워낙 네. 가족 중심이다 보니까 더 네네. 상대적으로 소외된다고.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가 또 기독인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네, 그렇죠. 그런 바람도 또 가져봅니다. 네, 저희도 더 많은 관심 갖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